전원주택 원당마을 간판 뒤 요즘 새로 산책로가 특히 기가 막힙니다. 이야, 마을 한쪽에는 이렇게 하천도 있습니다. 약간은 투박하지만 그래도 그늘집 이런 쉼터. 이야, 어떡하죠 이거. 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원당마을. 향은 정남향, 크기는 54에서 74평, 살짝 작죠. 하지만 도시가스 배송 완벽하고요. 더 대박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내려가서 차로 한 바퀴 돌면서 설명드리죠. 진입로부터 아주 깔끔하죠? 네, 맞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흔한 말로 나라 땅입니다. 올해로 딱 20살인 동네인데 그럼에도 여기저기 정비를 참 잘해놨고요. 내부 도로마저 콧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이 마을 장점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딱 두 개만 어렵사리 골라보면 첫 번째는 바로 교통. 단순히 철도 하나만 뚝 떼놓고 보면 여긴 진짜 메가시티. 요 앞 초지역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우, 철도가 무려 다섯 개씩이나 지나갑니다. 현재 가장 많은 환승역인 김포공항역과 타이기로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가격이 엄청 세겠죠. 네이버 부동산을 열어보니까 가만 있어봐, 나쁘지 않네. 다 제끼고 일단 턱 밑에 새솔동보다 훨씬 착해. 게다가 공시지가 추정가마저 비슷하다니. 이것이 제가 꼽은 이 마을 두 번째 장점, 가성비 넘치는 가격입니다. 이 교통에 이 가격이라 제가 좀 여기저기 쏘다녀봐서 아는데요. 솔직히 이런데 드뭅니다. 아니, 꼴랑 열차 한 대만 멈춰서도 평당 천 단위 이상은 기본인데 그럼 단점은 없느냐? 당연히 있겠죠. 지금부터 차분히 따져봅시다. 야, 마을 한쪽에는 이렇게 하천도 있습니다. 조금 쓰레기가 많긴 하네요. 청소 좀 해야겠습니다. 야, 이 고물상은 어떡하죠 이거. 에? 이 복잡하고 속 시끄러운 내부 분위기, 바로 이것이 이 동네 가장 큰 단점이죠. 고물상 뿐만 아니라요, 식당, 카센터, 교회, 자재업체까지 여기 단독마을 맞아 싶을 정도로 참 복작복작하더군요. 우리 마을은 저쪽에 있는데요, 마을에서 화랑유원지까지 가려면 큰 길을 따라서 쭉 나와가지고 이 도로를 두 개, 세 개 건너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화랑유원지 저쪽이 있는데요, 지금 길을 바로 건널 수 없습니다. 쭉 해서 또 저쪽으로 돌아가야 되네요. 왜 이렇게 멀어? 이날 재보니까요, 거의 1.5km 넘게 걸어 다녔습니다. 훌륭한 호수공원과 대형 녹지가 옆에 있지만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게 살짝 아쉬운 부분이었네요. 내친김에 교통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 길로 바로 내려가면 송산그린시티 새솔동이 나오고요, 더 왼쪽으로 가면 영동고속도로와 평택시흥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둘 다 10분 6km. 와, 철도뿐만 아니라 도로교통까지. 진짜 안산이 서남부 교통 중심축, 요거 팩트인 걸로 하죠. 교통이 이러니까 당연히 이 주변 그냥 가만히 안 놔두겠죠. 초지 역세권 개발 벌써 해묵은 과제인데요, 이번엔 속도 좀 내려놔요. 근데 이 개발이란 게요, 단독 전원마을 입장에선 양날의 칼이죠. 원체 거래가 드문데 괜히 땅값만 높아지고, 때론 주변 지하철역에서 넘어오는 차량들 때문에 금방 주차장이 돼버리기도 하고, 이 동네는 부디 좋은 쪽으로만 정리되길 바라네요. 지금 마을 앞에 생활상권이 있긴 하지만 편의점 하나 있고요, 대부분은 카센터, 뭐 랩핑, 전기용품, 인테리어용품 이런 것들로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편의점 하나 정도만 있어도 충분해요. 왜냐? 우리에겐 쿠팡이 있잖아요. 또 여기 아이 키우기도 나쁘지 않죠. 초중고가 전부 반경 500m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선 완전 땡큐. 야, 진짜 예쁘네요. 와, 끝내줍니다. 봄을 맞은 화랑유원지는 말 그대로 아트, 예술 그 자체네요. 그럼에도 안산 하면 아직도 슬픈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왠지 앞으로는 이날의 봄꽃처럼 희망과 성장으로 활짝 꽃 피우게 될 거란 느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제가 보는 이 마을 장점, 빵빵한 교통,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이 근처 살면 거의 차가 필요 없겠어요. 워낙 철도가 좋으니까. 게다가 부동산 경기가 주춤해서일까요? 인근 마을 대비 가격도 나름 착했습니다. 수도권 서남부에서 역세권 LH 필지 찾는 분들께 추천드리네요. 이 마을 단점, 어지러운 내부 분위기. 아까 보셨죠? 마을 안엔 예쁜 주택뿐만 아니라 카센터, 고물상, 식당, 교회 등등등,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가 따로 없더군요. 넓은 필지와 호젓한 분위기를 찾는 분들께는 어쩔 수 없이 비추드립니다. 그나저나 이 근처 새솔동은 어떻길래 자꾸 뭐라 뭐라 하냐고요. 이 영상 바로 이어서 보세요.
워낙 땅이 커서요. 장장 3편에 걸쳐 자세히 분석해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